안녕하십니까. 경진일해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60XP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조립된 톱을 보관하거나 이동할 때에 날 손상을 막아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체인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나무를 절단하는 체인 날이 있습니다. 간단한 손질을 위한 공구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560XP 본체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60XP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신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해지해 주십시오. 브레이크를 해지해 주신 다음에는 플러그 렌치로 바너트를 풀어 주십시오. 바너트를 풀으신 다음 크러치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안쪽 볼트에 보호제 와샤가 있습니다. 이 보호제 와샤는 그냥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이드바를 바볼트에 걸어주시고 크러치 쪽으로 밀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체인을 걸어줍니다. 체인을 걸어주실 때에는 크러치 뒤쪽에 림기아에 먼저 체인을 걸어주신 다음 가이드바 위 홈에 체인을 걸어줍니다. 체인 방향은 날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기계의 바깥쪽으로 가게끔 체인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이 가이드바 위쪽에 홈에 들어가 있으면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 방향으로 잡아당기셔서 가이드바의 아래쪽도 체인이 들어가게끔 가이드바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 크러치 커버를 덮습니다. 크러치 커버를 덮을 때에는 바 안쪽에 있는 바 조절 볼트 핀이 가이드바 구멍에 위치에 맞게끔 잡아주신 다음 크러치 커버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바 조절 볼트 핀의 위치는 크러치 커버 볼트 바 조절 볼트를 조정하시면은 안쪽의 핀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서 살짝 보시면은 핀의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 조절 볼트 핀의 위치를 가이드바 구멍에 위치에 맞게끔 잡아주신 다음 크러치 커버를 덮고 바너트를 손으로 살짝 조여줍니다. 다시 밑에 처진 체인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선 바 조절 볼트를 돌리셔서 체인 장력이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체인을
당겨도 보고 들었다 놨다도 해보시면서 다시 체인 장력을 맞춰줍니다. 체인 장력이 어느 정도 맞았다 생각되시면 바너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의 적정 장력은 윗부분, 가운데 부분을 살짝 들었을 때 7, 8mm 정도가 들리면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60XP의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톱에는 두 개의 마개가 있습니다. 체인 쪽에 가까운 마개에는 체인 오일을 넣는 것이고요. 뒤 핸들에 가까운 마개에는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인 오일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겠습니다. 체인 오일과 엔진 오일 혼합된 연료를 넣은 다음에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기 전에는 안전을 위해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그 다음 감압밸브를 눌러주시고요. 프라임펌프에 기름이 차게끔 5-6회 눌러주십시오. 그런 다음 초크를 잡아당겨서 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두세 번 정도 시동줄을 당기시면 폭발 후 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발 후 꺼졌습니다. 폭발 후 꺼진 다음에는 빨간 버튼을 밑으로 눌러서 초크를 해주어집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감압밸브를 눌러주신 다음 시동줄을 당겨서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로 악셀레바를 한번 잡았다 놓으신 다음 브레이크를 해지해 주십시오. 그럼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꺼집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엔진톱 560XP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